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서 정대감입니다. 오늘도 지루한 천지파령 신주경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댓글에 대한 답 시간입니다. 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요즘 하도 짝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나서 제가 또 강의를 해놓으면은 따라쟁이 수박장수가 또 금방 흉내를 낼 것 같아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중국을 저렇게 겨냥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 트럼프가 저렇게 중국 놈들을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적재산권이라 지적재산권 IT 분야라든지 컴퓨터 분야라든지 근데 반드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소규모 프랜차이즈들 중국에 가면은 KFC 켄터키 치킨을 KFG라고 해놓는데 있어요. G라고 해놓는다고. 뭐 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 아주 천지 가보면은 짝퉁이라 짝퉁. 그러니까 제 강의를 따로 하는 요즘 짝퉁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면은 그래도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이제 진짜에 근접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엑소시스트들 잘 안 보는데 이제는 엑소시스트들도 할머니 왔다가도 쫓겨나라고 안 하더라고. 엑소시스트들도 할머니 오면은 막 안 된다고 빙의해야 된다고 퇴마해야 된다고 쫓아낸다고 막 개지랄 떨던 것들이 요즘 여러분들 엑소시스트 되는 것 보세요. 이제 쫓아내는 소리 덜해 거의. 그리고 퇴마한다고 나가다가 이제도 안 하더라고. 한번 심심하면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수박장수 짝퉁도 맨 조상 찾고 그러잖아요 요새. 예, 오늘 질문이 왜 가슴 떨리는 현상이 나오냐. 가슴 떨리는 현상이 왜 가슴이 떨리느냐. 이게 정말로 간단한 건데 대한민국 무당은 지금 이 댓글을 달으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무당이라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다 가슴 떨리는 증상을 겪고서 무당이 돼요. 그냥 아무 일 없는데 내가 죄 진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니까. 그냥 집에서도 또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이 되기 전에도 내가 느끼는 내 스스로 내 몸 안에 있는 할머니들이 움직임의 지기가 있어요. 근데 무당이 되기 전에도 남의 지기를 느낀단 말이야. 무당이 되는데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장소나 어디 가면은 이게 더 지랄이야. 더 떨리고 그때는 뭐 제취가 안 되지. 그게 이제 지금 댓글로 질문하신 분처럼 가슴 떨림, 불안함, 초조함 그것이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어려서부터 증상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병, 신감물이 좀 센 사람들은 거의 심장병 같은 증상을 달고 살아요. 거기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협심증, 뭐 판막증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따로 있고. 그 무당한테 제일 많은 것이 제일 많은 직위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이게 가슴 두근거림이야. 가슴 두근거림이라고. 이 댓글을 다루신 분뿐만 아니라 아마 제 강의를 보시는 도둑질에서 보는 손가락 꺾는 요것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증상은 다 있단 말이야. 이 증상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이게 왜 그러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 내가 무당이니까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내 지기가 평소에 무당이 되기 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지기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남의 지기도 때로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당이 되면 이게 좀 안정이 돼. 왜 안정이 되냐면은 이 양반 이렇게 가슴 떨리게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 양반을 내 몸으로 우리 무당 말로 합의를 바꾸라면은 이 증상이 완화가 돼요. 이 증상이 완화가 되는데 언제 또 시작이 되느냐. 특히 남의 지기를 느낄 때 점을 보고 구슬하고 고사를 하고 이럴 때 남의 지기를 느끼면서 내가 점을 본단 말이야. 특히 초창기에 1년에서 한 3년까지는 조금 짧은 사람은 한 1년까지는 특히 점을 본다고 손님이 오면은 먼저 두두두두두두 이게 내가 긴장하고 떨려서 그런 거 뿌렸어. 손님이 온다면은 기본적으로 한 1년까지는 무조건 떨리게 돼 있어.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제 영상에 소개하는 모란선녀나 백발마녀
우리 그다음에 해당아 뭐 이런 친구들도 점잘 봐요. 점을 잘 보는데도 막상 손님이 와서 첫 마디 나가기 전까지는 두근두근두근두근 해. 그것이 기본은 아무래도 남의 운명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남의 운명을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요거 받으니까. 요거 안 받고 지나가는 시장에서 아줌마한테 그냥 얘기해 줄 때는 안 떨려. 요거 받으려니까 떨린단 말이야. 틀리면 어떡하나. 그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진짜로는 그 틀리면 어떨까 하는 내 긴장감보다 남의 직위를 먼저 느껴서 그래. 특히 무당이 돼서 점을 보실 때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왔을 때이 가슴 떨림이 더 심한 경우, 조금 덜한 경우 있어요. 이거는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인정할 거예요. 그때 더 심한 경우는 조금 표현하기 쉬운 말로 신감을 좀 세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좀덜 심한 경우는 그냥 운세나 보고 사주팔자나 물어보러 온 경우야. 근데 이게 이제 한 3년, 5년 정도 이걸 겪으신 분들은 신감을 센 친구들이 와도 어느 때는 가슴 두근림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러면서 뚜렷하게 그때는 니네 집에 누구 조상, 누구 할아버지, 이게 요지기가 넘어가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내가 뚜렷한 증상을 느끼게 돼.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프냐, 다리가 아프냐, 팔이 아프냐, 배가 아프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암이냐, 간암이냐, 교통사고냐, 떨어진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면서부터 내가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조금 적어져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내가 무슨 잘못해서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특히 무당 되기 전에도 이런 증상을 거의 90%, 99%다 겪어요. 그러신 분이 무당이 되는 거야. 그걸 겪고 나서 그때도 이때도 남의 직위를 일상생활하면서 느낄 때도 남의 직위를 더 구체적으로 느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슴 떨리고 이런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더 정확한 직위를 구체적이고 사연이나 그 집의 족보까지 구체적으로 느낄 때이 가슴 떨리는 직위는 조금 완화가 된다. 그래도 이거는 거의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나도 요새 지금 내리굿을 다시 받아야 되나? 어제부터 그냥 한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계속 막 멍하니, 아이 그 쥐새끼들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그러나 나도 내가 간이 큰줄 알았더니 요새 아주 여기가 그냥 멍하니 그냥 어리어리한 증상이 그래. 아유 내가 나리꾼 좀 다시 받아야 되나? 아무튼 그런 증상이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100%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증상이 완화돼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직위를 느껴도 더 구체적인 직위를 정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평생 이 내직위를 나한테 오는 내직위를 무당이 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내림굿이라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합이라고 한다. 이 합의 과정에서 이게 내가 오늘은 할머니가 그러냐, 오늘은 할아버지가 그러냐, 오늘은 이모가 그러냐, 고모가 그러냐, 엄마가 그러냐, 삼촌이 그러느냐, 조카가 그러느냐, 아기가 그러냐,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이 가슴 떨리고 이 지기의 증상이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분한분 알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이 남의 직위, 제가 집에 점이나 굿이나 고사나 이런 거할 때의 남의 직위에서 오는 이 조상의 구분이 훨씬 더 뚜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무당이 나이는 먹어도 신은 점점 새록새록 초록초록해진단 말이 있어. 그래서 나이든 무당들이 직접 앉아서 점을 보고 직접 굿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명기가 더 세지고 강해져요. 다만 이제 경이는 법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배만신이라 청배만신 그냥 굿판에 와도
문서나 씨부리고 춤이나 추고 타령이나 하고 이런 양반들은 직위가 점점 사라져 없어져요.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만 잘났냐 또 그런 댓글 또 다른 사람 또 나올라. 분명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만 잘났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봐도 충분히 조 선생님은 뭐 구순 참 잘하는데 요 느낌이 없어. 아마 이거는 뭐 이 무당돼가지고 한 번만 굿판에 참여해보고 무당돼가지고 두 번만 굿판에 참여해봐도 다 알아. 근데 말은 못하는 것 뿐이지.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내가 엄마 왔다 하는데 감동이 없잖아. 심한 경우는 조상 논다고 여기 5대다가 엄마, 아버지, 할머니, 삼촌, 5대가 이름도 쓰잖아. 성씨는 김씨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그런 사람들 구타려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지, 솔직히.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네 엄마다. 아니,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데요? 너 몰라서 그렇지, 엄마 또 있어! 안장하는 거야,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요런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는 직위가 없어요. 직위가 있으신 분은 좋은 거야. 틀림없이 무당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요 직위가 지금 무당이 되고 아직도 1년에서 2년, 3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너무 신분인데도 이 직위가 있다는 거는 내 조상의 내 합의 가리가 아직 좀 덜 된 것이다. 그래도 내가 내리굿을 잘하고 이 조상을 잘 합의받고 점도 잘 보고 해도 최소한 1년에서 3년까지는 이 직위, 가슴 두근이는 직위가 손님이 오면은 긴장감 플러스, 그 직위 플러스, 내 직위 플러스 손님 직위가, 손님 직위가 구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직위로 잘 나온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슴 떨림, 두근더그림, 불안함, 초조함. 여러분 절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까 괜히 마음 불안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래, 아무튼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도, 아, 쥐새끼들이 호심탐탐 갔다가 그냥 짭퉁을 만들어내는 통에 내가 여러분에게 너무 적나라한 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문자나 톡을 주시면 더 상대한 대답 해드리고, 요 직위, 요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아마 부족하면은 다시 댓글 또 달아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대답을 가름해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